기분 좋잖아. 뭔데 뭔데 얘기해줘 봐봐. 아니 수요진이 킬링보이스에 나왔더라고. 그래서 좋았구나. 그래서 나도 큰분 그렇게 기분이 매일 좋은가? 그런가 봐. 근데 킬링보이스에서 우리 세븐틴이 또 멋지게 또 찢어놓고 갔더라고요. 쫙 찢었어. 찢었다. 네,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멋있다. 꽉 찬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세븐틴. 안녕하세요, 세븐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딩고 킬링 보이스의 제스 같이 왔는데요. 오늘 아주 신나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! 가보겠습니다. 렛츠 고! 렛츠 고! 애교, 애교! 아 노래 잘한다. 아직도 조절이 안 돼. 나 가끔 놀지 좀 말래. 너무 좋아. 모르겠다 Yeah, I got a slam dunk. 너만 줘줄 건 대충 이거 명작품. Let's go. Let's go. 좋습니다. 내말 한마디 더 내긴 거왜 힘이 듭니까? 아버지도 어머니께 이랬습니까? 뚝뚝한 내가 이제 평소에도 날 걱정해. 길을 걸을 때 baby 위험하니까 또 가죽으로 걸어. 잠깐 소녀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녹지 마. 내가 질순하잖아. 아 질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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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에게 첫 1위를 안겨준 아주 소중한 앨범의 타이틀 예쁘다인데요.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네가 옛날에 안무 가르쳐줬어. 목소리 너무 멋있잖아. 저런 사전에 널 찾으면 나로 정이 돼. 쓴 좋겠단 말이야. 근데 오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. 간다. 재롱을 보고 싶어요. 사회적 공부가요? 하나, 둘, 셋. 아! 어쩌면 하나, 둘, 셋. 자! 자! 저 멀리서 오, 좋아. 하나, 둘, 셋. 나! 실패. 나의 밤은 딥딥 켜져 있는 TV 시끄럽지는 멈춰. 넌 대체 어쩌한 이거 내 맘을 꽃단 곁다니 막대던지 그게 싫다 난 게 아니고 나 혹시 네가 너무 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. 뭐가 내 지금 녹아 마치지도
네, 이 곡은 저희의 OST 곡인데요. 이번 차트 1위를 했던 곡이죠. 1위를 한 곡인데 호시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하네요. 호시가 이런 거죠? 많이 불렀죠. 다음 다섯 시. 아주 어릴 때 고민했지네. 내 맘 알아줄 누가 있을까. 사랑이란 거 있긴 한 걸까. 내 적이 쓰는 대신 누가 가져가버릴 제가. I'm the one to do it. 어디 시작해 저주 니라 어쩌고 그다음 말은 필요해. Don't give it ever back on the golden 같은 게 사라 take a test. 평가받는 게 진정 원한 그 my friend 지금 내 옆을 보면 내 옆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들 사진 다 담아보시죠. 네! 다 앨범을 하나씩 펼쳐보는 것 같아. 알잖아 어차피 쉬운 일은 없지만 서로는 네가 있었어 모두 다 괜찮아. 사랑은 내게 다른 게 아니고 이때 레전드였어 디노가. 너의 비판을 쫓아오는 아 귀여워. 찾아가야 돼 지금 널
네, 다음 곡은 홈이라는 노래인데요. 네, 세븐틴의 좀 서정적인 타이틀곡 중 하나입니다.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 노래가 여러분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눈 감으면 주말은 가고 이거 훨씬 더
샤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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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
딩고 장비가 아주 그냥 드럽게 좋아 진짜. 아니 이 정도인데
그치? 가면 응. 얼마나 더 장난 아닐까? 쓰러지는 거지. 기절하는 거 아니야 우리? 그러니까 아! 아, 여러분들 콘서트 가서 꼭 이 느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에게 알려주세요. 전해주세요. 저희가 혹시 못 가면 어. 네. 자. 너무 어려워요. 수능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? 아니, 어찌 보면 사복고시 정도일 수도 있어. 자 여러분 이거 보고 나니까 오늘 하루 즐거울 것 같지 않나요? 아니면 우리가 밤에 울리면 또 엄청 또 이제 흥분돼가지고 잠을 아. 못 잔다고 최대한 컴다운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진정시키시고 자 여러분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아 콘서트 가고 싶다! 콘서트! 화내는 거 아니지? 너무 가고 싶잖아!